자, 시작해볼게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요즘 내전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인데요. 얘는 conflict. 동사가 아닙니다. 이 시리아 투쟁, 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conflict란 싸움 이런 뜻이거든요. 갈등 이런 건데, 시리아 내전은 has great 동사 표시하고요. One of the worst, 가장 심각한 인간 비극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디? 우리 시대. 아, 그럼 처음부터 지금 얘기하는 게이 시리아 내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네이버에 저도 요 문장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예전에 뉴스로 통해서 마치 그렇게 심한지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은 officially라고 하면 공식적이냐.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어. 언제? 3월 15일 2011년에. Hundred of thousand. 자, hundred. 라면 수백이잖아. 수천이야. 자, 요렇게 나오면 얘들아, 두 개를 곱하면 돼. 그러면 수십만이 되는 거야. Hundreds of thousands이라고 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have been killed라고 하면 죽임을 당했다. 즉, 죽어버렸다. 이 말이겠죠. Healthcare center, hospital, school, utility. 이런 게 전부 다 보건시설, 병원, 학교,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have been 뭐가 되어 왔어? Damage. 상처 또는 파괴되어 왔습니다. 상처를 입고 파괴가 되었다는 게 완전 시설 자체가 그제 기능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가 될 수가 있겠지. 역사적. 이 히스토릭이라면 역사 랜드마크라고 하면 약간 그 지역에 있어서 마크, 대표가 될수 있는 건데 히스토릭 랜드마크라고 하면 저거, 유적. 이 유적지들은 have been reduced 동사 표시하고요. 뭐 해왔어? 줄어들어버렸어. To lover 갈로 치고요. lover 뭐냐면 이 돌무더기 잔해가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다 파괴가 됐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6.2 million이라고 하면 저거 620만. 자, 620만 명의 사람들은 are struggle to 동사 표시하고요. 뭐뭐 하는데 애를 쓰고 있어.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써. 어디에서? 시리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아, 그럼 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 파괴됐었는데 그중에서 620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56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have fled 동사 표시하고요. 일단 fled라는 게 원래 flee라는 단어거든요. 얘가 달아나다야. 외워놓고요. 옆에 적어놓을게요. flee. 달아나다. 자, 어디로부터 달아났어? 그 국가로부터. as부터 refuge까지 걸로 치고요. 자, refuge라고 하면 무슨 뜻이고? 난민으로서 국가를 달아나 버렸지.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나와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니 해서 그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막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By land and sea. 뭐야? 이 육지나 바다를 통해서 모든 걸 넘어갔어. Across border to neighboring country. 이웃 국가로 국경을 넘어가면서 도망을 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리아인들은 Have had a difficult time.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 뒤에 ing 나와야 돼. 별표 추지죠. 자, 요 표현은 내신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인데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Have had a difficult time meeting. 만나는데 엄청난 어려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meeting이라고 하면 만나다란 말보다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런 말로 쓰면 돼. Basic needs라고 하면 이 기본의 욕구 같은 거야. 뭐와 같은? 깨끗한 물, 음식, 옷, 건강 관리, 즉 healthcare 이 신체 같은 걸 얘기하겠지. 건강, 그다음에 shelter 이 은신처와 같은 이 기본적인 필요성 자체를 충족시키는 게 현재로선 어렵다라는 말이 되겠죠. 한 가지는요, 간단한, 한 가지 사실이 간단한데, 어떤 사실이냐면, millions of Syria, 자, 시리아의 수백만 명들이 needs,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우린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ether이 맨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적어둡시다. It's by volunteering, by ing 동그라미 치고,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이죠? volunteering, fundraising, running, 전부 다 빗금 쳐볼게요.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봉사를 하고 펀더레이징이 뭔 뜻일까? 기금을 모금하는 거. 돈을 모으는 기금 모금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기금을 모음하거나 또는 배우는 것, 범하는 것. 어디에 대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그리고
시리아 난민의 위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거나 또는 도네이팅, 빚금까지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개가 빚금입니다. 기부를 하면서 뭘? 돈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마지막에 드러내줬지. 그럼 요 마지막을 읽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야? 시리아가 위험하고 어려우니 돕자라는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잘 보고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윗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요게 들어가면 되잖아. 난민을 도와야 한다. 말이 되고요. 인권을 보호? 그런 말 없었고요. 내전을 전 세계 알려는 이미 다 알고 있대요. 난민 원조를 위해 설립을 하자? 그런 거는 그냥 기금을 모으자란 말만 했지 설립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국제사회 그런 말도 없었고요. 2번 바로 가겠습니다. 시리아의 이 전쟁은 started on, 시작되어졌어. 언제 시작됐어? March 50, 2011 3월 15일에 시작됐어. 시리아인들은 have had trouble,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무도 끝까지 걸러치고요. 뭐뭐를 만족시키는데, 뭐를 만족시키는데? basic needs,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 번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화는요, 따라요. 뭘 따라냐면 이 특별한 관습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어떤 관습이었을 때? 이 아이들의 베이비 티스라고 하면 어릴 때 이빨이라고 해서 찾아보면 유치, 유아기 때의 치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유치가 fell out이라면 빠졌을 때야. 유치가 빠졌을 때 특별한 관습을 따른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던졌어요. A lost tooth. 자, 이 빠진 이빨들을 어디 그들 지붕이로.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빨이 빠지면 뭐 이렇게 툭 빼가지고 지붕 위에 던지면 뭐 되게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이 magpie라는 건 까치예요. 까치가 will take it, 그것을 가지고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간단한 것만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에서 까치라는 이 새는 이 좋은 걸 나타내는 좋음을,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고, 까마귀는 흉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까치가 가져간다는 건 아주 좋았던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it, 그것이 will bring, 뭘 가져다 줘? 새로운 일을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A, B가 나왔고 밑에 보니까 C가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까치가 이 빠진 이를 가지고 가서 later, 나중에 it will bring, bring은 가져다 주다거든요. 자, 가져다 주다 또는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새로운 이빨을 아이들 에게 가져다 주다가 맞잖아. 그럼 여기선 누구야? 까치가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 몽골리아, 몽골에서는, 자, 지금까지는 누구 얘기였어? 한국 얘기였어. 이제는 몽골 얘기를 가는 거야. 몽골에서는 전통이었어. 가주어, 풋, 진주어. 뭐 하는 것이? 이 이빨, 빠진 이빨들을, 이를 into some fat, 어디에다 넣는 거래? 지방에 넣는 거래. 그래서 fed, 그것을, 이건 먹이를 주다거든요. 그것을 이 dog한테 준답니다. 개한테 줘버린대. 아, 그러면 이 빠진 이를 지방에 감싸서 개한테 준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몽골은 개한테 주고요. 한국은 까치한테 줬다라고 보면 되겠네. 글씨 연주 개판이다. 자, this is done.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몽골 사람들이 원해 이 이빨들이, 이들이 to be as strong as the dog teeth 걸러치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옆에다가 살짝만 적어보겠습니다. 공간 조금 남아있는데 as strong as 나왔어. 그러면 여기 뒤에 a라고 할게요. a만큼 강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보통 너네가 헷갈리면 이 앞에 해준 애들 신경 쓰지 마. 여기서 끊어줘. 얘만큼 이거 한 이라고 보면 돼. 그럼 뭐야? 개어
개 이빨만큼 강한 이라고 보면 되겠지. 개 이빨만큼 강한 것이 B. 대기 위에서 뭐가? 이 이빨 자체가. 그럼 뭐야? 아, 이 빠진 이빨 자체가 이제 새로운 일을 가져다 줄 때 강한 이빨을 가져다 주게끔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If, 만약 there's no dog, 뭐야? 개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물었어. 그들은 bury, bury라는 건 묻다란 뜻이야. 질문하는 게 아니라 땅에 묻다야. 근데 어디에? 나무 옆에 묻어. So that 이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해 란 뜻이야.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빨이 강력한 뿌리를 갖도록 해주는 거야. 왜 나무라는 이미지는 태풍에도 잘 안 뽑혀나가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뽑혀나가는 아주 땅에 잘 박혀있잖아.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인부터 어디까지? 컨트리까지 걸러치고 이 미국과 다른 주요 영어 국가에서는 ferry, 요정이 is thought 뭐야? 방문한다고 is thought라면 여기다 이라고 보면 돼. 또는 믿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 방문한다고 믿어진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한국과 몽골은 까치와 개고 이 나머지 미국과 뭐 등등에 있는 다른 영어 국가 얘들은 요정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put 동사 표시하고 a lost tooth 빠진 이를요 under her or his pillow 그 또는 그녀의 베개 아래에 집어넣어요. 뭐 하기 전에? 잠에 들기 전에. 그래서 while부터 말로 치고요. 아이가 is sleeping 잠을 자면서 또는 동안이겠지. 잠을 자는 동안 이 tooth fairy가 takes 가져갑니다. The tooth와 tooth를 가져가고요. leaves 하면 남겨두다. 작은 선물을 남겨둬. 즉 이런 뜻이겠죠. 어떤 작은 선물이야? 캔디와 약간의 돈을요. 어디 아래에? 이 베개 아래에. Especially 특히 만약 그러한 이들이 have been kept 동사 표시하고 매우 깨끗하고 반짝이게 관리 유지가 되어져 왔다면이야. 아,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좀 이가 깨끗하면 준다 요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When do baby teeth fell out? 언제 이 아기 치아가 빠지냐 라고 물었는데 언제 빠지냐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2번 왜 모든 아이들이 이 tooth fairy의 이야기를 좋아하냐? 아니, 그거는 미국 애들 얘기였어. 너의 이를 지붕 위에 던져라. 행운을 위해서. 얘는 한국만 해당. 적어놔. 4번 baby teeth, and, baby teeth traditions 아기 이빨 아이의 이빨의 전통 around the world 전세계 이게 4번이 되겠네. 5번 tooth decay라면 decay라 썩다거든요. 그럼 이건 충치야. The result of poor care of teeth 이 이를 잘못 관리하는 거. 자, 5번을 체크하는 분들은요 마지막 파트를 잘못 읽으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깨끗한 이런 거 나오니까 충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글의 목적은요 지문이 있으면 반틈 아래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양치의 중요성 잘못 잡았죠. 양치 날 아니고요. 식사 예절 아니었고요.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한 이유 아니었습니다. 너무 쉽네. 여러 나라에 서로 다른 유치라고 하면 이걸 몰랐던 애들인데 이거는 유아의 치아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답은 5번입니다. 아까 이거 5번은 풀었죠. It's 뭐였어요? A lost tooth. 3번은, B번은 까치였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6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마다 다른데 까치, 개, 미국 나왔잖아. 그럼 미국엔 뭐였어, 얘들아? 요정이었지. 뭐 쓰면 돼? Fairy를 쓰면 돼. 처음엔 코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몽골리아. 그래서 여기선 아이들의 이빨을 누가 가져가는지 맞춰줬고 어디에 사람들이 그들의 이를 뒀어? 한국은 지붕 위에, 나무 옆에, 그리고 베개 밑에.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능력
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can을 기억하고 허가라고 하면 may를 기억하는데 이 허가에도 can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3번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 볼게요. 자, 그녀는 can speak 동사 표시하고 몇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plus 뭐뭐 추가란 뜻이잖아. 근데 추가라는 말도 맞지만 뭐뭐 이외라고도 생각하면 돼. 그녀 자신의 언어, 즉 모국어겠지. 이 모국어 이외에도 몇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324번 너는 make it the change. change라고 하면 돈이라고 보면 되겠지. 거스름돈. 너는 너의 거스름돈을 keep, 유지, 가짐 이런 뜻이야. 가지거나 유지해도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Our love, 우리의 사랑은 is 동사 표시하고 바람이야. I can't see it, 난 그것을 볼 수 없다. 그것이 뭐겠어? 사랑이 되겠지. 하지만 I can feel it, 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326번 I couldn't find, 나는 스포츠카를 발견할 수 없었어. Of my dream, 내 꿈에서, 내가 꿈꾸는. So 그래서 나는 built, 지었습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짓다 라는 게 원래 built잖아. 만들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 그건 뭐야? 아, 얘는 꿈꾸는 스포츠카를 만들 수 없었으니까 직접 만들었다. 이 사람 누구야? 우리 유명한 스포츠카인 포르쉐가 되겠지. With faith, 걸로 치고 신념이 있다면 너는 will be able to handle. 자, 핸들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핸들이 아니라 다루다, 대처하다 이런 뜻이야. 자, 어떠한 어려움도,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328번 Can I ask 동사 표시, 내가 너에게 너 자신을 요청해도 좋을까요? For the record 걸로 치고요. 기록을 위해서 너 자신에게 이 구별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걸 요청해도 될까요? 그럼 뭐야? Identify yourself라고 위에 적어보자. 신분 확인. 329번 You cannot make 동사 표시하고 너는 걸 수도 또는 받을 수도 없어요. 전화를. make는 만들다, take는 가지다잖아. 걸거나 받거나 이런 뜻이야.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in the library 가르치고 도서관에서는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뭐를 제외하라고야? designated area. 자, designated라고 하면 지정된이야.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곤 도서관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 방문객들은 may use, 사용해도 된다. 스위밍풀을 언제? 5시 30분과 7시 30분 사이에.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허가가 되겠고요. can not이 되면 금지의 의미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29번 옆에 금지 적어두고요. 얘는 허가였고요. 얘는 능력이었고요. 326번은 나는 뭐뭐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능력이 되겠지. 325는 능력이 됐고요. 330번은 뭐뭐 해야 된다니까 허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밑에 be able to라고 뭐뭐 할 수 있을 거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를 미래를 나타내려면 will, can은 절대 못 쓰고 will be able to 쓴다는 거 기억해 둘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 추측인데 possibility라는 단어는 이제 가능성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조동사에는 기본적으로 가능성, 추측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확신의 정도는 아래와 같던데 very uncertain 하면 불확신이야. 확실성이 약간 낮단 말이겠지. 불확실. most certain 하면 거의 확신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might, may, could,
can, should, ought to, would, will, must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석을 통해서 각각의 단어들을 찾아볼게요. Accepting your force, 너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might lead, 동사 표시하고요.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아까 might가 뭐였어? 매우 불확실하다잖아. 그러면 진짜 아예 확실히 없는 건 아니야. 그럼 not이 있어야겠지. 그냥 확실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아, 이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들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There may be. There X 표시해야겠죠. An easier way. 쉬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Of부터 problem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여기 다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잖아. 333번. 너의 최악의 날은 could be 동사 표시하고 blessing 축복일 수도 있어. In disguise 뭐야? 변장 속에서 축복일 수도 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너의 최악의 날은 변장한 축복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인데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뭐해질 수 있다는 거야? 축복이었다. 축복인데 변장을 했다니까 알고 보니 좋은 결과를 들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334. 인생은 can be like. 자, be like라고 하면 좋은이 아니라 뭐뭐와 같으니야. 자, 뭐와 같으니야? Riding a rollercoaster.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335번. A person with부터 dream까지.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can attain 동사 표시하고 위대한 일 위대한 것을 attain 달성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죠. The cherry blossom 벚꽃은 should be 동사 표시하고요 뭐뭐 할 것이다 in full bloom 만개를 하단 말이겠죠. At this time of the year 갈로 칠게요. 그 해 뭡니까 해마다 이 시간, 이 시기면 이라고 적어놔. 해마다 이 시기면 만개를 할 거다. 원래는 이 벚꽃을 못 보러 갔죠 다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차 안에서만 본 사람도 있겠지만 몰래 나갔다고 해도 뭐 우리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만 잘 끼고 To the world 걸로 치고 세상에게 너는 ought to be 동사 표시하고 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To one person, 한 사람에게는 You ought to be, 동사 표시하고 세상일 수도 있다. 아, 그럼 세상에 있어서는 너가 그냥 그저 그런 한 사람이겠지만 어떠한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가 그 사람의 전부라는 말이겠죠. 338 볼게요. I think, 동사 표시하고요. 그 일이 would take about 하면 약이야. 약 3, 4일 정도가 걸릴 거래요. 뭐 하는데? To complete. 완벽하게. 완수하는데. 339. A wise man. 현명한 사람은 will make more opportunity.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뭐보다? 그가 발견한 기회보다. 그럼 발견한 것보다 그냥 기회 자체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빌 계산서는 is over $200. 200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that can't be right. 그것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뜻이야. There must be 동사 표시하고요. Some mistake. 몇몇의 실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must be는 약간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밑에 볼게요. should와 ought to의 차이입니다. should와 ought to는 의무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로 잘 쓰이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she should be back home soon. 그녀는 곧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럼 추측하는 거죠.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근데
issued와 ought는 의무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로 잘 쓰이지 않는 거의 의무로 쓰일 때가 많다는 얘기야.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은 그들의 학교에 by now, 지금쯤이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 했었을 때 좀 더 추측보다는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